스테이지, 네,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찬성 선수를 무대 위로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태가 선수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you picked up some Korean. A little bit. That's good. Session, as announced earlier, media outlets are limited to one question per player.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매치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. Yeah, 하트도 어제 배우셨더라고요. 네. Send some love to the Korean fans. 진짜 미치겠어요, 진짜. 와, 이거 아직 시합이 두 달 넘게 남았는데 지금 빨리 싸우고 싶어요 지금 감격이에요 빨리 싸우고 싶어요 멋있는 샵을 보여주고 싶어요 할로웨이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진 선수가 없는 선수고 오히려 차라리 할로웨이한테 지기 전에 저한테 지기를 바랬는데 뭐 그렇게 됐네요 일단은 뭐 실력으로는 너무라도 나무랄 데가 없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I mean, yeah, I saw the last fight with Moicano, and he did a really good job in there at reading him and pretty much finishing him right off the bat in the beginning of the first round.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끔은 좀 무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았어요. 뭐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뭐 원래 이거 내 스타일 아닌 거 알고 쟤도 알고 있고. 뭐 그거에 대해서 좀 만약에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얘기는 했어요. 근데 어찌 됐든 이 샵을 만들었고 그 가치관이나 싸우는 목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. Okay, this question is for you, Brian. 복귀 후에 세 경기 하셨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. 네. 이렇게 정찬성 선수가 당황하는 건 처음 보는데요. 네.